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많은 학부모님께서 여러 학교들은 다 커버하시는데 왜 유펜 대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를 제공 안 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많은 저기 자료들을 제가 공개를 하면서 특히 이제 1460이라는 그 점수로 재작년에 이제 유펜에 입학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이제 에세이도 제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쵸? 어떻게 보면 입시에 대한 거의 이제 마지막 그런 단계가 될 수가 있는 원서,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에 대한 프로파일을 포지션 잡아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도 따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펜 대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유펜 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증을 보이셨어요. 유펜은 도대체 어떤 학교를 어떤 학생들을 뽑는 거냐, 어떤 프로파일이냐 이런 부분인데 곧바로 이제 학교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이 학교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제 인재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이제 입시를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쁘죠? 네, 굉장히 이쁜 라이브러리 표시가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보니까 진짜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에 그렇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One University Campus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입학한 전공에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 문구가 보이시죠? Regardless of your school or major, all Penn students are able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our world through arts and science foundation. 이게 또 다른 말로서는 liberal arts education이에요. 인문학. 네. 그래서 학교가 단과대학교로 이게 총네 개로 나눠졌지만 거기에 대한 경쟁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게 핵심이고. 물론 많은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 이런 정책을 활용하지만 더 이제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낸 부분이 유펜 대학교예요. Even though most students begin their education in one of the four schools, but they may take courses across all four. 이네 개의 단과 대학교를 다 거치면서 자유자재로 수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를 준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단과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서 단과대학교에 대한 특성하고 단과대학교에 두드러진 경계가 가장 이제 있었던 학교가 코넬 대학교예요. 거기에 비해서 단과대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거의 없는 학교가 이제 브라운 대학교. 그리고 단과대학교는 있지만 그걸 상관없이 여러 과목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많이 수업을 택할 수 있는 게 유펜이고요. 네. 그래서 원 유니버스라는 이런 팔로스가 있는데 이건 하나 이제 반 루머, 반 진담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었고. 그래서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저기, 한영외고, 유펜. 네, 이두 단어로, 다음에 검색하시면 아마 10년 전, 네, 이야기 나와 있을 거예요. 학생이 낮은, 평균적으로 이제 낮은 SAT에 불구하고, 유펜에 입학한 그 과거사를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원픽 팔러스라는 굉장히 특이한 입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무슨 썰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입학 결과나 이런 것을 결정 내릴 때에는 it's work by committee, 즉 위원회들이 모여서 최소한 두 명의 사람들이 원서를 읽어가지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두 명이 본다는 그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명문대학교일수록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몇 명의 학생들은 그런 입시 관계자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의 학생들은 제가 독단적으로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원픽 팔러스예요. 네, 한 명은 이제 고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끔 특이하게 그렇죠? 성적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특별한 배경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생뚱맞게 학생이 입학되는 경우가 가끔씩 보였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면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 유펜에는 이게 원픽 policy가 항상 존재를 하구나. 네. 그래서 원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원 유니버시티, 그리고 원픽 policy. 이두 개의 정책을, 그쵸? 은밀하게 또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고. 이 링크를, 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와르튼일 거예요. 유펜 와르튼. 네. 지금 아마 이 게시글도 보신 분들도 반 이상이 유펜 와르튼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보신 부분인데, 우선 유펜에 입학한 학생들이, 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충고를 조언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 후배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유펜 와튼에 직접 지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세요.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과대학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레터스 사이언스죠. 여기 전공을 들어온 다음에 1학년 GPA만 한 3.7에서 3.8. 네. 어차피 1학년 G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의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한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3.7에 3.8, 이렇게 4.0 높은 GPA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1학년 때 GPA가 3.7만 된다면 1학년 끝나고 sophomore transfer 그 과정으로 한다면 선생님 웬만한 한국 학생들 다 들어와요. 네. 이런 표현들을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네. 그 학생들이 다른 이제 단과대학교 그쵸? Arts and Science 그 공대 요게 이제 입학한 다음에 8월달 새 학기가 아니라 6월달에 유펜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머스쿨 택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좀 뜬금해서, 아니, 여름방학인데 왜 일찍 가니? 저는 일찍 가가지고 유펜에서 서머스쿨 택하기 두 과목 중에는 서머스쿨 택해서 A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고, 이제 많은 학교들 그렇지만, 서머스쿨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좀잘 줘요. 네. 그 어느 학교 가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서머스쿨 택하라. 이런 얘기가 좋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름 계절 학기 때 수업 택하는 게 점수를 더잘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학교 시작하기 전에 가가지고 이제 두개 정도 A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학년 끝나고 이 유펜와튼에 인터널 트랜스퍼 자체적으로 편입할 때좀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이제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2019년도 유펜 대학교에 대한 졸업 저기 degree percentage distribution. 네, 즉 가장 많은 비율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Finance라는 전공으로 유펜에서 졸업했다는 거고 무려 이제 10명 중에 한 명, 네, 10명 중에 한명 정도 10% 되는 학생들이 다 이제 파이낸스. 어떻게 보면 유펜 대학교의 거의 이제 스테이블 전공이죠. 대표적인 전공 그걸로 졸업을 하고요. 네. 그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유펜답게 유펜의 두 번째 단과대학교인 널싱이 있는데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 하세요. 뭐 하하하 뭐 유펜 아이비리그 쉽게 들어가려면 뭐 하버드 뭐 철학과 뭐 또는 유펜 뭐 널싱 들어가면 뭐 쉽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유펜 같은 경우는 널싱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합격률이 그 다른 단과대의 버금가게 굉장히 매우 낮은 즉 합격률을 아마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고 유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널싱 전공을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대의 가장 큰 특징인 것처럼 뭐 파이낸스, 이코노믹스, 그렇죠? 비즈니스, 그 요즘 추세의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대인기 전공 그런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밑에면 도대체 어떤 전공이 약한 전공인지. 뭐, 약하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희귀성에 가는 거죠. 희소성이 어느 정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택하지 않는, 그쵸? 그런 특별한 전공 부분인데, 많은 대학교들이 이렇게 언어학, 링구스틱 언어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네. 약하다는 표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지원을 안 합니다. 네.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 학생들이 요거에 대한 뭐 German language, 그쵸? East Asian language, literature, linguistics 이런 언어에 대한 네, 단순한 관심 아니라 프로파일하고 어떤 전반적인 스펙을 이쪽에 세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우선은 이론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아까 위에 언급했던 그런 인기 전공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한번 정도 더, 그렇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어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실 부분이고, 유펜에서는 참고로 이 전공을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유펜에 성공적으로 골인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피스가 은근히 명문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offer 안 해주는 전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전공 얘기하면, 아니, 바이오면 바이오고, 피스는 피스지, 무슨 바이오피스가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뭘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전공이고, 저도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유펜하고 일부 소수의 대학교만 이거 전공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바이올로지, 뭐 일반적인 피직스, 화학, 이런 전공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두드러진 특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